더욱 편리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업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스마트팜이 그 주인공. 논밭이 아닌 도심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짓는 식물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미래형 농장으로 재탄생한 도심 속 농장,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회의 중인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다들 뭐하고 있는 건지? 아, 저희 이번에 새롭게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룹별로 지금 간단하게 자유롭게 주제를 내면서 지금 회의 중입니다. 아, 제가 근데 농사 짓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서울로 왔거든요? 네.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정확하게 잘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강남 농부들입니다. 강남 농부? 네, 저희는 1차 산업인 농업과 4차 산업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기업입니다. 시골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쉽고 간단하게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팜 기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농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늘의 극찬기업. 이렇게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 네, 농업은 저희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산업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이 기후환경변화, 그 다음 팬데믹, 그리고 전쟁과 같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외부 환경 제어, 그리고 규칙적인 생산량을 통해서 품질 좋은 작물들을 일정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 농촌 유입과 ICT 기술을 접목한 농업 혁신이 꼭 필요한 상황.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6.4%씩 성장 중이라고. 이러한 흐름에 맞게 극찬기업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인공지능? 저희는 이 인공지능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생물의 생육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에서 찍히는 카메라 이미지를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모두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이 작물이 현재 뭐 수분이 부족한지, 병충해는 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뭐 잎을 떼줘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람을 주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최적화시켜주게 됩니다. 기업은 비전인식 기술을 이용해 작물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량, 양액농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도 모바일 기기의 알람을 통해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업을 접해보지 않은 초보자라도 누구나 손쉽게 농사를 할 수 있다는데, 저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환경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최적으로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초보자도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더라도 실시간으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잘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물이 예를 들어서 뭐 물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병충해가 걸려서 이거를 제거를 약을 쳐줘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카메라로 판단을 하고 이 작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대시보드만 보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작물이든지 처음 길러보는 작물이더라도 손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식물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 요소의 최적화와 실시간으로 식물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주는 것. 이들의 AI 솔루션은 작물 전문가를 대체하여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해주고 대시보드를 통해 생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이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이 학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최근 3, 4년 동안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수많은 작물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와 그리고 수백만 개의 환경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솔루션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어떤 작물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레시피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뽑아주는 솔루션을 완성을 시켰고요. 저희 대시보드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작물을 처음 길러보는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처음 길러보는 작물도 성공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든 손쉽게 길러낼 수 있도록
작물별 생육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키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오늘의 극찬기업.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실제로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뭐 기후 문제,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업 인구 수의 이제 감소, 일손의 이제 이런 부족한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이 개발한 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농부들의 이 일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시켜드리고, 또 초보 농부자도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전문가 수준으로 재배해주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이 저희의 큰 비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비전에 공감하고 있어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솔루션을 빠르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저희 솔루션을 공급해서 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 농업과 AI를 가장 잘 연결하여 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오늘의 극찬기업을 응원합니다.